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천 일염을 뿌려서 삶아 먹어요. 올게 고구마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구마가 선물이 들어왔어요. 이거를 삶아 먹고 짜 먹고 볶아 먹고 하려면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? 네,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밑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. 자, 고구마를 신문지로 이렇게 싸세요. 신문지로 싸는 게 제일 아무래도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씩 싸서 이렇게 놓고. 근데 내가 신문지가 없다. 이제 중간에 보관하면서 보면 이렇게 상처난 게 있어요. 상처난 거를 빼두고 먼저 드세요. 보관하지 마시고. 이 상처난 쪽으로 이렇게 빨리 이제 그이 썩는 균이 들어간더라고요.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치킨 타월로 이렇게 싸시면 돼요. 네, 다육이 쌌듯이 꽁꽁 싸매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신문지 덮고 뚜껑 딱 닫아서 절대로 너무 이렇게 따뜻한 데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추운 데도 안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. 없으시면 이렇게 치킨 타월로 이렇게 덮어 놓으셔도 됩니다. 다 완성했습니다. 숨구멍 뚫어놓은 거 보이죠? 이렇게 해서 보관하십시오.